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져야 돼. 민준이 헤어지고 싶어요? 왜? 답은 정해져 있잖아. 아니야. 어차피 지금 얘는 돈을 못 벌어. 아... 연애 하루 이틀에 보니. 이제 곧 그 벚꽃이 좀 피는데 이 봄이라 좀 마음이 살짝 싱숭생숭해요. 겁나 또 연애 세포가 깨어나면서 또 예? 그가 뭐 하는지 그녀가 뭐 하는지 또 궁금하고 아. 그렇게 또 카톡으로 뭐해? 약간 봄이면 그 봄에는 그 꽃 봄 노래가 나와요. 벚꽃 엔딩. 뭐 이런 봄 노래들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서 유재환이 네. 추천하는 연애하기 좋은 봄 노래 베스트 3는? 3는 봄봄봄, 2는 벚꽃 엔딩. 결과 보여주세요. 유재환이랑 버벌진트가 불렀던 꽃 같아라. 자, 오늘의 내전 갈등이 이 연애 때문에 생긴 거라는데 좀 어서 빨리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오빠는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나는 취업에 성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내가 대부분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해졌다. 그러다 점점 나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지기 시작했다. 만나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보다 가격을 먼저 따지게 되고 여행커녕 데이트 횟수 자체가 줄었다. 오빠는 작은 일에도 취업을 못해 무시하는 거냐며 화내다가 금세 사과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4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오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취업도 하고 돈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조금 달랐을까? 야, 연애와 돈은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관계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데이트하려면 네. 일단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네. 너는 연애하면 엄청 막 다 퍼줄 것 같은데? 전 진짜 퍼주죠. 그지? 설마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아이, 그 뭐 지금 초성공이니까 지금 차까지 사줬어. 보이차, 보이차, 녹차. 그 정도 돈이 많지 않은데 그런 선물들을 모으면 진짜 차값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다 해줘. 얼굴에 돈이 줄줄 새는 관상이야. 부적 하나 써야 되겠어 오늘. 민주 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두 살 연상 오빠가 두 살 연상 오빠. 4년차 커플. 성인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 이 사람밖에 없다. 자, 남친은 대학원생이었고 민주는 이제 취업 3개월 차. 민주는 초년생이라는 것. 민주가 밥을 사면은 남친이 커피를 사는 루틴 이렇게 살고 있으나 자주 만날수록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만남의 수를 줄인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친구들의 SNS에 남친한테 받은 선물, 혼자 여행 다니는 게시글을 볼 때는 괜히 마음이 심란해서 SNS를 끊었다고까지 하네요. 이 정도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는 대학원 자체가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대학원을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거면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슬픈 얘기지만 헤어져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걸 이겨내면서까지 남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가치관이에요, 진짜로. 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이제 속으로 어떤 갈등이 시작되면 자꾸 답을 빨리 정하려고 해. 그건 문제야. 이거 문제야. 그냥 let it go. Let it go. 그냥 냅둬. Let it go. Let it go. 그 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사람 이 감정이라는 게 칼로 못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잖아. 민주가 했던 멘트가 나는 계속 마음속에 남는 게 오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사랑하는 거지. A는 B다. 그러니까 나는 C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헤어지는 것은 있잖아. 네. 철저하게 내가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져야 돼. 민준이 헤어지고 싶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이때 권태기가 와요. 그나마 4년 동안 사귄 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도 보내서 이제 조언해서 받는 건데 이 조언을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내가 이 답답함을 어딘가 알리려고 한 거야. 그냥 한두 명만 진짜 내 말에 동조해 준다면 난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민주인 것 같아. 헤어지고 싶으면 남들한테 동조를 구하고 헤어지지 않아. 연애 하루 이틀에 보니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져. 지금은 그냥 아무 고민을 하지 말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로 오고 참지 못할 정도가 되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헤어지게 돼 있어. 일단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안 만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치?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진짜 직구를 날려서 누구누구야
우리 솔직히 데이트 비용 좀 문제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랑 진짜 오래 만나고 싶으니까 너는 대학원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비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겠니? 만나가지고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답은 정해져 있잖아. 아니야. 어차피 지금 얘는 돈을 못 벌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꺼내봤자 얘가 그럼 갑자기 어 그래 그렇다면 너가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구나.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더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겠니? 걔는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어? 아 내가 꽤나 얘한테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한테 금전적으로 뭘 못해줘. 하다못해 편지라도 써. 그것도 안 한다. 걔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면 돼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집에 가면서 그렇게 고민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너랑 데이트하는 게 좀 힘들어. 네.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봐도 사실은 내용은 그거란 말이야. 이미 눈치를 자기도 보니까 내가 커피라도 살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내가 아 돈 말고 이 친구한테 다른 면으로 많이 채워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대화를 해봤자 아 난 오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게 고민대로 들을 거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나는 요건 반대야. 왜냐면요 생각보다 남자가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 상황인지도 볼 수 있냐면은 민주가 밥을 사면 남친이 커피를 산대. 내가 밥 살게. 어? 진짜? 그럼 고마워. 야, 나 그럼 커피 내가 살게. 약간 진짜 이렇게 되는 그런 진짜 단순한 상황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 그건 아니지. 맞아, 얘기를 안 하면 몰라 진짜로. 이거 봐라. 아니 진짜야. 어? 이게 내가 지금 정말이야. 이 오빠가 어떤 상황이니 취업을 못하고 있네?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 이미 미안해하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지금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자격지심이 쌓여가지고 내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라면은 얘는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된 그럼. 상태고 그걸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괴롭힌다기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까. 근데 재환아 있잖아. 우리가 살면서 연애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줘봤니? 나도 엄청 많이 해줬지. 많이 해줘봤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드나? 지 맘대로. 어, 지 맘대로 해. 그럼, 이거는, 결론은 지 맘대로 해. 이거는 그냥 동감이야. 그치? 그래서 남의 연애사는 헤어지라 마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레리코 하는 거야. 솔직히 헤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 중에 헤어진다고 진짜 헤어진 사람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헤어질 거면 두 말 없이 그냥 헤어진다니까? 동네방네 이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고 헤어져야 될까 말까 이거 물어보고 땡기지도 않아요. 그냥 헤어지는 거야. 사귈 때도 너 어떤지 아냐? 사귈 때도? 어,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 남자랑 나랑 지금 그린라이트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아무 사이도 아니여! 물어보지! 민주 커플, 돈이 문제일까요? 뭐 마음이 문제일까요? 사실 돈이 문제인 것 같진 않고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소원해진 게 문제겠지. 명언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니 실제로 정말 놀이공원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가고 그렇지 같이 여행도 그쵸? 가고 사랑이 길어진 데 있어서는 추억이 생기는 거고 그 추억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맞아. 돈으로 이룬 것들이란 말이죠. 돈과 연애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돈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돈 때문에 만나야 되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이런 사소한 거에 마음 상할 수 있잖아. 생일 선물을 나는 막 적금 넣어가지고 남친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되게 좋은 명품 지갑을 사줬어. 근데 남친이는 나한테 해준 생일 선물이 뭐 디퓨저 뭐 이런 걸 사줬어. 만나겠냐고 죽여버리지. 그래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야. 결국 같은 의견이 됐지 이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 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연애는 일상의 비타민 같은 거야. 아... 생활에 그냥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정도면 되지 막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연애에 올인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 상황에 누군가를 만나서 생활에 시너지가 나고 그렇다면 난 연애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비타민도 이제 밥 30세끼 다 먹고 돈이 여유로울 때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비타민까지 못 챙겨 먹으면 좀 내 삶에 좀 집중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자의 현실을 민주가 받아들이면서 참으면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민주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항상 범한 오류가 이거야. 연애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상대방 마음을 궁금해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보면 되지. 저 사람이 왜 이럴까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냐 아니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자, love yourself. 사랑은 본인이 알아서. Love yourself.
자, 오늘 누나 내전 갈등 뭐 연애 얘기 했습니다. 우리 민주 얘기 좀 어땠는지 소감이라도. 근데 뭐 민주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취업을 해서도 학자금 갚고 뭐 하고 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 그래서 데이트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돈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현실이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뭐 이런 주제로 많이들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되는 주제였다고 난 생각해. 저도요. 오늘은 특히나 더 좀 애착이 가는 주제네요. 자,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돈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시는 이런 사연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네. 또 해결해드릴게요, 저희가.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또 다른 내전 갈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